오늘 벚꽃이 전국에 완연하게 폈지만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기상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29일 수요일에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짙다고 설명했죠.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되면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이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인체 내 기관지와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가 있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곤 하죠. 최근에는 중금속 함유량도 너무 높아졌는데요. 황사의 경우에는 원래 자연적인 풍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모래 알갱이가 중국의 공업지대를 지나오기 때문에 미세한 금속 가루까지 섞여 있는 대환장 콜라보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13년 10월 세계 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는데요. 미세먼지는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킨과 동시에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염증 상태 유발해 암이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몸속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지는 않지만 체내에 들어와서 단기간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어 손상을 일으키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위험한 존재 중 하나죠.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사실 이것이 중국발인지 한국발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누가 원인인지는 다 알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논쟁이 발생하고 있죠. 사실 국내 정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같은 미세먼지를 막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누가 원인인지는 살짝 보이긴 합니다. 심지어 2017년 국내 노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대대적으로 중지해도 미세먼지는 1.1%밖에 감소를 안 했으니까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연구 방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조금은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중국발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 지역이 중국 내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2006년도에 나사에서 중국 대기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연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중국이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고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라며 공업단지까지 조성되어 있어서 심각한 대기오염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거기다가 네이멍구 자치구에는 고비사막까지 있어서 황사바람이 이들 지역의 생활오염 대기까지 먹고 한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고해상도 실시간 측정 분석기를 통해서 실시간 미세먼지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2019년 3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에 영향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고요. 이번 연구는 중국 과학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버리기도 했죠. 이들은 고해상 실시간 측정 분석기로 2개월에 걸쳐 3분 단위로 중국과 서울 시내 대기 중 미세먼지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하고 약 이틀간의 시간차를 두고 측정값을 비교해 어떤 오염원이 주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유기성분과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이동하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죠. 또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인 나비 이동하는 것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겁니다. 그렇게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외교적인 해법이 필요한데요. 물론 한국의 미세먼지가 아예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발생을 안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환경부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요인을 조사했는데요. 2015년에 발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공장 등 사업장입니다. 공장 등 사업장이 41%, 건설, 기계가 17%, 발전소가 14%죠. 다음이 경유차로 11%인데요. 공장이나 발전소가 많지 않고 미세먼지 피해가 큰 수도권으로만 국한하면 경유차가 29%로 1위를 차지합니다. 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트럭, 포크레인, 지게차 같은 게 전부 다 건설 기계로 분류되었으니까 경유를 연료로 하는 건설 기계도 합치면 전체적으로 20%가 훌쩍 넘죠. 즉 공장의 가동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조사한 나사의 자료에서조차 그게 요인이 48%입니다. 중국만 없으면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한국의 최대 중화학 공업 지역이 포항이나 울산, 여수, 광양과 같은 남동해안 지역인데 이 지역은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경유차
차가 한국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의 디젤 차량은 중국발 미세먼지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무수한 화물차, 버스 전부 다 디젤차죠. 거기다가 중국의 화물차 대다수는 주로 유럽에서 건너온 중고차들이기 때문에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국내 디젤 차량들은 노후화된 차량에 DPF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DPF는 디젤 엔진의 공해 저감 장치 일종으로 트럭들이 내뿜는 검푸른 연기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또 디젤 차량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디젤 차량은 이러한 조치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즉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최소 5R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과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난방공사나 자원해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의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요. 공공기관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 역사에 대한 청소와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습니다. 또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자들에게 대기가스를 줄이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석탄발전소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했죠. 그리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했고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5대 항만에서 선박 저속 운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밀 재활용 처리시설과 공동 집화장을 확충하였고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시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할 계획인데요. 올해까지 최대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률을 가장 높게 잡은 자료도 국외 발생이 48%나 달하니까 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양국은 2019년에 청천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추진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합 목표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관리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대기오염 형성 원리 및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 향후 이익이 되는 대기오염 방지기술 양방향 산업화 협력 실현, 양국 대기질 개선 목표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오염 배출이 심한 차량의 관리와 배기가스 배출의 규제 및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의 확충을 목표로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정책을 교류하고 공유하기로 합의를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양측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 능력을 키우고 한중 간 대기질 예보 정보와 예보 기술을 교류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천계획 덕분인지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2021년에 중국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에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대비 30.7% 감소한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 정책이 이 효과를 낳은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의 석탄이 부족해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축소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중 간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중국이 너무 뻔뻔하고 단호한 태도로 서울 미세먼지를 중국 탓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외교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고로 저 말은 진짜로 중국의 한 말입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